오늘은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님과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유필선 의장님은 여주 초중고를 졸업하시고 중앙대 철학과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대학을 두 군데 졸업하셨어요? 네, 어쩌지 하다 보니까. 네. 여주시 농민회 정책위원으로 계셨고 전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여주 연락소장님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여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님으로 지내셨고요. 다음에 후반기는 이제 평년으로 돌아가십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주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네, 3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유필선입니다.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이제 전반기 동안 의장님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셨는데요. 그 의장님으로 계실 때 이제 뭐 이런 대내외적으로 이제 행사라든가 또는 기타 이제 그 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많이 역할을 하셨는데 나름 의장님이 좀 이렇게 이거 조례는 좀 내가 만들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있을까요? 예. 뭐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는 바 있었는데요. 네네. 한정위 의원님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네. 이른바 그 반값 본인 부담금의 반값을 지원하는 본인 부담금의 반값 지원 등록금 사업. 등록금이요, 등록금. 네, 등록금에 네. 대한 대학 등록금이죠. 네. 그 도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반기 때 그걸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데 어떻게 조례한 초안은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할 건지 네. 아니면 그 아직 시도된 바는 없으나 네. 주민 그 조례 요구안이라면 주민이 네.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네. 그 서명을 받아서 네. 집행부 시장님한테 네.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제출하면은 네.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이제 여주시의회에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받는 게 네. 다수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네. 지금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대면 방식으로 네. 온라인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현재 이제 그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럼 후반기 저는 뭐 할 수 있겠네요. 후반기 때는 예, 뭐 다수 의원님들이 뭐 네. 찬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네. 예,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해서 네.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화성시에서 네. 단계적으로 네. 시내버스 무상 조례가 통과되고 네. 현재 그 예산 집행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아, 청소년이고 아, 네. 일정한 시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화성 시민 전체가 아. 그 시내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동권의 그 이동권 지원 사업이죠. 오. 그 사업 등을 고려해보고 네. 이른바 버스 공영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네. 여주시에서는 교통 문제가 네.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가 중요한 현안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좋을 건가에 집중하는 생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의장님. 나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출입하는 시민이 많은데 처음 이런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역시 여주가 좀 한 발 앞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학비 무상 지원, 네, 대학생 네. 본인 부담금의 반값. 현재 뭐 등록금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대략 그 두 학기 1년에 한 800만 원이라고 할 때 네. 실제 국가장학금 등을 받는 네. 그 학생 비율이 많아서 네. 실제로도 한 반값 정도를 내고 다니세요. 네. 800이라고 할 때 400을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400의 반, 네. 200을 한도로 지원해보자 라는 사업이고요. 네. 뭐 사업비가 거칠게 추계를 해보면 네. 65 플러스 알파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그
내가 알기로는 일부 시원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얼핏. 예, 반대의 우려가 있죠. 이게 네. 뭐 퍼주기냐. 네. 다른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왜 특히 또 대학생이냐. 대학교 안 간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전 그 제도나 사업이 나올 때 찬반 양론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 시민이 원한다는 것이 그렇죠. 확인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네, 하는 것이니까요. 무리하게 하지 마. 그래, 네.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장님이 이제 전반기 때 계시면서 정말 우리 의회가 정말 이런 일은 잘했다. 뭐 2년이니까요. 2년 동안 네. 뭐 잘한 일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또 몇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자랑스럽던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례들이 제정되었고 네. 그것이 또 예산의 반영, 예산이 반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꽤 많은데요. 네.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상징성 있고 대표성 있는 두 가지만 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들 같아.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그렇죠. 획기적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농민수당 조례죠. 그것이도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사업비가 이를테면 5억 미만으로 기억이 돼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네. 여주시의 그 여성 청소년들한테는 또 위생용품을 전국에 최초로 그러니까요. 네. 누구에게나 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 좋은 그 조례로 그 수상도 했고요. 대표 발의하신 최종 위원께서요. 그게 상징성. 그 다음에 타 지방 자치단체도 다른 기초의회도 확장해 나갔을 확장성 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그 전체 그 사업 중에서 네. 청소년 청년에 대한 그 사업 지원이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네. 뭐 어린이 유아 그다음에 뭐 노인 여성, 장애인 이런 부분은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네. 청소년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굉장히 약했는데 이제 그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주 그 인근 시군에 아주 모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최초였고 네. 그 농민수당은 네.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네. 처음으로 해서 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경기도도 그 기본소득 현재 여기가 57억 들어서 네.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네. 영역을 냈고 도의원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보여가지고 네.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요. 네. 그 내년에는 농민수당은 지금 농가당 네. 1년 6천만 원 지원 받는 사업인데 네. 경기도 사업과 합쳐질 경우에는 그 농민 1인당 그리고 그러니까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거고요. 네. 지원 금액도 여주시와 경기도가 합치면 그렇죠. 그 지원 금액도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훨씬 늘어나요. 네. 그래서 농민분들은 중앙정부가 이번에 그 시행하는 네. 그 소농직불제 네. 일정 1000제곱미터 이하의 소농이라는 자격이 주어지면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소농직불제거든요. 소농직불제와 더불어서 농민수당이 합쳐질 경우에 여주시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죠. 네, 혜택이 좀 될 겁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농가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네. 소농이고 네. 할 경우에 소농 직불금 120만 원, 네. 여주시 농민수당 60만 원, 네. 그러니까 경기도 그 농민 기본소득 네. 이게 얼마 될지 대략 한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잡으면은 네. 그거 합치면 240만 원 정도 되죠. 상당히 큰 돈이 되죠. 그리고 네. 그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노인분들일 경우에 네. 360만 원 네, 그 노인 노령연금 네. 그리고 농가에서 네. 한 30, 50만 원, 달 네. 50만 원의 그 지원을 받는 거니까 네. 일정적으로 네.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부부별로 100만 원. 요즘 그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많고요. 네. 또 거동이 힘드신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우리
중장이 말씀하시는 그 이동권이라든가 네. 또는 그 농민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혼자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저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정책 두 가지 같은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또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청소년 위생용품 경우에 이른바 직권상정 논란이 있으면서 그렇죠. 내용보다도 절차적으로 네. 너무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그렇죠. 농민수당은 그 더 많은 대화와 타협, 네. 뭐 협상 이런 게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처음에 부결이 됐다가 그렇죠. 다음에 저런 일찍 가결이 됐다.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농민분들께서 네. 반발하셔가지고 여기 시청에 오셔가지고 그 시위하시고요. 네, 그래서 또 본회의까지 들어오셔가지고 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서서 관람하실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랬었죠. 그런 뜨거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그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네. 그 민심에 네. 저버리지 않고 네. 동참해 주신 거 아닌가. 네, 굉장히 감사하죠. 네, 네. 그 의회가 농민수당이라는 그 경기도 최초 사업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때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는 것이 특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전반기에 정말 굵직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이제 후반기 때는 우리 의원님이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이제 그 의장님으로 계시다가 평양으로 내려오시면 상당히 그 나는 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건데 혹시 그 다른 그 내가 이제 평양 가면 아 내가 이거런 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침적으로 좀 본다거나 또는 재정이라든가 개정 이런 게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한 세 가지 정도는요. 네네. 우선 그 의장을 하다가 의원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뭐 그제 그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가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 전반기를 사실상 네. 마무리하는 네. 그 정례회였는데 21분이 계신데요. 네, 그렇죠. 31개시군이니까요. 대각 25곳은 다 교체가 교체가 개임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특이한 일이 아니고 네. 아주 일반적인 일이다. 연례적인 일이다. 네,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평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거 세 가지는 네. 일단 첫 번째는 의원연구단을 이렇게 조직해서 네. 동의하시는 분들과 함께 네. 의원연구단을 조직해서 네. 부조례, 현 조례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네. 싶어요. 네. 일테면 뭐 조례정비연구회 에 가입하고 싶으신 의원님들과 함께 이 조례가 뭐 경기도에서도 또 법무부 행안부에서도 이 용어를 바꾸는 문제 네. 잘 안 쓰이는 어려운 용어를 네. 좀 쉽게 바꾸는 문제 아, 네. 또 불필요한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문제 또 그 사실상 있으나 그 실제 기능을 못하는 형해야 되는 낡은 조례들 사문화된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래요. 이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몇 개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안들이요. 네. 그 의원님들이 좀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하고 하면은 네, 그렇죠. 연구하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다. 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의원님. 네. 그러면 시민들께서도 참여하셔서 네. 거기 얼마든지 의견 개진하고 또 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아 이런 건 정말 불편하다 조례 개혁을 네. 함으로써 어떤 시민들이 참여하면 더 많은 조례가 좀 뭐랄까 발굴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네. 그 이를 같이 조례 그 정비 연구회에 그렇죠. 의원 몇 분 네. 참여하고 싶은 의원 네. 몇 분 아니 참여할 수 있을 분 시민 그때 문을 열어두고서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좋은 생각이죠. 예. 그거가 한 가지 이제 하고 싶은 네. 일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대학생 본인 부담금 반값 등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그렇죠. 네. 그 시민들께서 자체적으로 네.
그렇죠. 일정 수가 2,000명, 3,000명인지 몇 분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그 이렇게 원한다 해서 네.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네.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거. 네.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가 네.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거. 네. 그것은 보니까 내가 봤을 땐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 공청회 같은 거를 좀 하시면 네. 또 당사자들도 참여하고 예. 뭐 또 시민단체 참여하고 예. 또 우리 의회 참여하고 행정부 참여해서 그런 공청회를 좀 가지면 더 많은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 청취의 통로를 네. 공청회 뭐 간 다음에 뭐 또는 길거리 홍보라든지 그렇죠. 네. 또 온라인 서명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보는 과정 속에서 또 관철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 확대를 해야 된다는 목표는 다 같은데요. 네.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거를 집중적으로 또 연구해서 네.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연구회 시민분들도 오시고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장애인단체도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의원 혼자 대표 발의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렇죠. 네. 시민과 함께 연구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내면 좋겠다. 좋은 생각하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유. 아무튼 뭐 후반기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박성 의원님이 이제 의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의장님이 서광봉 의원님이 이제 하는데 우리 두 분 그 집행부 의원님들께 혹시 당부하실 분 말 있으십니까? 두 분 네 그, 집행부에 대해서 아, 두 분 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 분 의장님 부의장님이죠? 네네네. 아, 상반기 때보다 네. 훨씬 잘하실 거라고 일단 기대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네. 초선인데 네. 의장이 되면서 부원할 때 네. 그 부의장님한테 많이 여쭙기도 하고 네. 하면서 서투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두 분은 또 2년간 그 의장 활동을 했으니까 그 전박이랑은 다른 일정한 그 자기 진화가 있었을 거다. 네. 그리고 두 분도 되게 합리적이시고 네. 부드러우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전방위 때보다 네. 의원님들과 또 직원분들, 집행부와 매서울 때는 매섭더라도 부드럽게 잘 가지 않을까 네. 싶어서요. 사실 뭐 크게 그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 뭐 잘 되겠죠. 네. 그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요. 네. 그건 얼마 전에 우리 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주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성교 네. 전 군수님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우리 이제 의장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네 전체적으로는 전국의 유권자분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셔서 당선을 시켜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여주 양평 같이 이렇게 도롱목합 도시가 네. 몇 군데 이제 경기도에서 네. 졌지요. 네, 여기도 그렇죠. 59개 중에 51석인가가 민주당이 됐고 그렇죠. 8석이 통합당인데 통합당 이긴 지역이 이른바 그 종합부동산세, 네. 종부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일부하고 네. 그다음에 도롱복합지역에서 이제 네. 통합당에서 유권자분들의 마음을 얻으셨는데요. 여주 양평도 이제 도롱복합지역이라는 거 하고 네. 인구 유동 인구라든지 정그 외부 인구라든지 네. 이런 게 크게 이렇게 많지 않은 동네에서 네. 농촌 주로도 농촌 지역. 노인분들의 마음을 얻는데 네.
부족했다. 조직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네. 마음을 얻는데 부족했다. 네. 근데 이제 최대감후도 훌륭하신 분이고 네. 최선을 다했고 네. 뭐 다음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김성교 국회의원께서 네. 비록 그 집권당은 아니지만 네. 여주양평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네. 함께 협력해서 네. 네. 그 국가사업은 함께 협력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그래서 또 우리 의장님이나 또 기타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굳이 좀 그 네. 위안을 삼는다면 네. 30%가 안 되는 지지율에서 40%대를 왔다. 네. 여기서 겸손하게 권자 특히 노인분들 마음을 얻는 그런 활동을 4년간 쭉 한다면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지 않을까. 네, 그래요. 그 이번에 이제 좀 그동안 좀 논란이 많았던 그 소각장 문제인데요. 예, 강천명령. 네, 이게 지금 뭐 현재까지도 그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회나 또는 의원님들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뭐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비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보시는 그 지금 소각장 문제가 어떻게 되기를 좀 정리하신다면 입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검천명 SIF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게 환경 유해성 등을 이유로 강천면민들 거의 대부분이 서명을 하시고 오랜 기간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 여주시에다가요. 네, 4,700명인가 서명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정부 산자부 허가, 경기도 허가가 있고 네. 연속되는 행정행위 속에서 맞습니다. 여주시 허가가 있는데 네. 여주시라고 허가를 취소해달라.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노력이 되셨고요. 네. 그 노력에 여주시 의원 전원이 네. 뜻을 함께 했고요. 그렇죠. 그 뜻이므로 집행부도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나 그렇죠. 뜻을 같이 한 거죠. 네. 그래서 현재 행정소판에서는 여주시가 이겼는데 네.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1심에서 좀 여주시가 패소해서 지금 항소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SRF 문제가, 소각자 문제가 소송 결과에 따라서 네. 여주시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게 되겠다. 그렇죠. 사법부의 확정적인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확정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소송 수행을 성실히 행하는 것. 그래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 네. 승소의 쟁점이 되는 그 허가를 철회할 만한 충분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가. 네. 그 공익적 사유가 1, 2, 3, 4, 5가 있다고 하면은 1, 2, 3, 4, 5를 뒷받침해주는 충분한 근거와 논거가 있는가. 그렇죠. 이거를 집중적으로 네. 소송 수행상에 노하우를 잘 발휘하고 근거들을 잘 발휘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그 유권자들, 강천 시민분들, 또 우리 여주시 함께 노력했던 의원들, 집행공무원들이 승소로서 얻어내는 것이 최종의 목표다. 승소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일부 뭐 소각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다수 시민의 뜻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맞습니다. 예, 일부 어떤 분들은 또 뭐 좀 들어와도 발전기금 뭐 이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네, 일부 극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은 좀 있는데 뭐 정확하진 또 않은 거라서 소수의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이 경우는 다수 주민에 함께 해왔고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여주 시민 2만 4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반대 서명을. 그렇죠. 네. 그리고 시의원님 조합이 7분나. 그럼 시장도 이제 반대하고 계시고. 네, 경북공무원 전체가 반대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시도 의회도 전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승소해야지 된다. 진변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이게 마치 무슨 시가 의회가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예, 그래서 뭐 오해할 수도 있고 정보가 네. 부족해서 다른 판단할 수도 있고 네. 또 주어진 정보가 좀 왜곡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네. 정보가 왜곡되면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또 뭐 소각작이 들어와도 또 발전기금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이 또 있을 수 있으니 네. 그 들어와도 뭐 개의치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네. 근데 판단을 할 때는 가능하면 주어진 정보가 그렇죠. 오염되지 않은 것인가 그렇죠. 한번은 좀 걸러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요. 네. 일부러 또 혹시 음해를 하거나 오해를 하면서 그렇죠. 거짓 뉴스를 뭐 퍼뜨리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렇죠. 뭐 그분들은 네. 그분들의 자유인 거니까 그렇죠. 좀. 그 앞으로 우리 이 행정부가 후반기에는 좀 이런 건 좀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있죠.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전반기 때에도 이른바 의정보고의 날이라는 형식으로 한 달에 두 번씩, 2주에 한 번씩 네. 중요 사업을 그 공유하고 이해하고 궁금한 것을 갖고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의정 보고회 날을 통해서 네. 뭐 집행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의원님들이 이제 사전에 관심 갖고 네.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소통의 창구였는데 그 부분은 더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인데 그렇죠. 그거를 더 좀 강화하고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더 중요한 사업들이 네. 이렇게 무슨 윤리 예결산 특별위원회든지 네. 경제산 뭐 특별위원회든지 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 오면은 이해 정도가 높고 이미 좀 관심 있는 사안을 파악한 건데 네. 거기서 예고되지 않았던 중요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시간 내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네. 그것을 기초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좀 충분히 숙고된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졸속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 사업에 대한 것을 빠뜨리지 않고 의정보고라는 형식적 틀을 갖춘 그 자리에서 가능하면 다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식적인 자리와 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화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 사업에 대해서 네. 이 공식적인 의정보고에 대한 말이더라도 네. 뭐 점심 식사를 하면서라도 네.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고 그렇죠. 뭐 브레이크당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이 중요하죠.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거를 더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당부드립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생각이 나서 여쭙는데요. 그 지금 그 강천 SRF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왕진 시장님이 인허가를 다 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뭐 행정의 연속성상 네. 원정희 전 시장님이 재임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네. 그 효과는 행정의 연속성상 이왕진 시장이 이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래됐죠. 그 원정희 시장 시절에 네. 그 일어가가 난 거고요. 네. 나니까 강천 SRF 공사가 시작되려고 했던 거고 네. 주민분들은 이 실제로 구사기가 삽을 해야지 뭐가 돌아갈 거 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잘 모르시다가 그렇죠. 여기 시장님 그 시의원 시절에 네. 반대 서명하시고 그랬었어요. 시민연합을 통해서. 시장님요? 네. 여기 시장님도 시의원 시절에 서명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저도 서명 작업에 함께 했었고 그때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게 이제 뭐 우리 의장님 말씀 이제 소송에 열심히 네.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거와 별도로 지금 제가 듣기에는 산자부에 가서 네. 우리 시민들이 가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항의는 할 수 있죠. 항의를 하시면 뭐 집회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항의하실 수 있고요. 근데 항의를 하실 때 목적이 산자부의 허가 취소를 받는 방식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이미 이제 법원은 개정이 돼서요. SLF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제 앞으로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이 소급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 네. 기존에 난 허가는 허가대로 유효하다 해서 산자부 허가가 유효한 거고 경기도 허가가 유효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경기도도 가셔야 되고 산자부도 가셔야 되고 항의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하시는 그 허가 취소라는 거를 얻어내시기에는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니 법도 바뀌었고 안 좋은 것으로 됐으나 그 당시에는 뭐 안 좋은 게 아니었고 권장하는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에서요? 네, 그랬죠.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이거 집어넣는 거니까. 하여튼 뭐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장님 그 우리 여주가 정말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거에 비해서 사실 이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그 옛날부터 김춘석 시장 있을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삼수원 보호구로 구역으로 제재가 엄청 많은 그렇죠.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관광으로 굴뚝이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네. 관광을 좀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그 시도 그동안 많이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님이 그 이런 출렁다리라든가, 네. 뭐 진란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강을 남한강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전 일부 압니다.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네. 우리 의장님이 아시는 그 아름다운 여주시 네. 관광 여주 혹시 뭐가 있을까요? 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어떤 청산이 좀 있나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뭐 시장님하고 만날 때 이러저러한 그 정책 제안도 하고 뭐 어느 시장님 때나 여주시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렇죠.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렇죠. 거를 갖고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제 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확실한 성과가 있었다면도 부족한 면이 네.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 이유로 여주는 이제 여러 가지 중첩 주제가 되는 속에서 네. 정주 인구가 실제로 늘려면은 일자리가 많아서 살러 오셔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금 역세권 개발처럼 집값이 다른 지역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싼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경관선을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이좀 늘면 이제 정주 인구가 일부 늘거든요. 네. 근데 여태껏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은 17만, 20만으로 급작스럽게 늘 거라고는 그렇죠. 기대되지 않고요.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유동인구 유입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렇죠. 유동인구 유입 증가 네. 필요한 거는 이제 다 인식이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을 뭘로 할 거냐. 네. 그래서 원조 이사님 때 시작된 출렁다리 사업을 계승하고 네. 그
강남과 강북을 이른바 문화교로 연결해서 네. 그, 이 백리길에 나가는 한강 둔치의 네. 중앙에 있는 오악동 주변을 네. 어떤 실링과 수직의 상징처로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입포보에서 강천보까지 네. 그 넓은 둔치에 그 경관농업, 경관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네. 통해서 소득과 수익을 농민들은 얻고 그리고 또 그거를 보러 다른 분들은 오시고 해서 이 강길 따라 백리 이 둔치를 네.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큰 그림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당의 주요 정책으로 가다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언제쯤 좀 그렇게 가시죠? 그게 좀 예, 시장 민비 때는 좀 그게 뭐가 좀 하나 좀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정도로 나올 것은 오악동 둔치 공원화 사업 이런 게 눈에 보일 거고. 인도교 문화교 그 용역이 발주가 문화교 네. 일명 출렁다리죠. 예, 네. 아니 출렁다리 저기 실력사태고. 그쵸. 진라인도 들어가나요, 장님? 진라인? 그거까지 아직 세세한 동력은 봐야지 돼요. 그 진라인을 좀 하면은 그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그 네, 그것도 한번 지자체들이요. 네. 그 아주 탈락을 다 주워가지고 말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네.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조 이 전철역 주변에 그 이런 또 도시 계획도 하고 있고요. 네, 역사권 지금 그 하고 있죠. 앞으로 여주가 정말 그 살기 좋은 도시로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그 이제 시장님 경우도 2년 임기가 전반기가 지나고 남은 네. 2년 동안에 좀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눈에 보이는 또 성과들, 네. 뭐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네.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들 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셔야 될 때 같다라고 네. 또 중요한 것도 정책 제안을 좀 많이 시민들이 네. 좀 내주시고 그렇죠. 또 우리 시나 의회는 그런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 네. 충분히 수용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럼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절대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경청 속에서 맞습니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 목소리들이 모여 정책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게 될 때 여주시가 네. 한층 더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 믿고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의장님. 아주 장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 시민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은 네.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았으나 2년 이장 임기를 곧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그 다음에 코로나 고립고개 속에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시면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연대와 협력의 주체가 되어서 여주시가 아직도 청정지역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주 시민들의 네. 연대와 협력 때문에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소통하려고 할 것이고요. 좋은 정책 또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 말씀 주시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